해트 치려고 하니까 햇볕이 나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앉아 있어요 엄마.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라 엄마 좀. 누구 노래예요? 황영웅. 이거 원래 있는 노래 내가 다시 부른 거죠. 옛날 노래인데. 이미잖아. 노래 제목이 뭔데? 여자 인생. 광고를 넘기면 어떡해요? 아들한테 광고를 다 봐야지 돈이 1원이라도 더 들어오지. 어? 아들 영상 볼 때는 광고를 다 보란 말이야. 그럼 몰랐지. 안 봐도 돼. 그냥 넘겨도 돼요. 뭐 얼마 꼴랑 얼마 안 돼. 같이 저 카메라 엄마 보이지? 어. 네, 작지만 보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찍히고 있는 거거든. 인사요. 뭐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인사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엄마 소개를 해봐요. 뭐라고 한? 아캠 엄마입니다. 아캠 엄마입니다. 웃지 말고 한 번만 해보자. 제대로. 이래다 편집 하나. 편집 나중에 해줄게요. 제대로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아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캠 엄마입니다. 이거 편집 못하겠다. 이거 그대로 내야 되겠다. 아, 오늘은 제가 캠핑을 어디로 왔냐면 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캠핑은 여기는 울산이고요. 그리고 방금 뭐 옆에서 인사드릴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분이랑 같이 캠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다시 인사하세요. 제대로. 내가 안 웃을 테니까. 아캠 말고 윤석이 엄마입니다 해요. 안녕하세요. 장윤석 엄마입니다. 네. 이 투샷이 상당히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이렇게 아카이브를 해놓고 보더라도 흔하지 않은 기회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되게 아직 캠핑 시작도 하진 않았지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어때요? 아들이랑 이렇게 캠핑을 나오니까 좋아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충남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면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면서 왔어요.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어머니 모시고 밖에서 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캠핑은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뭘 먹을까? 마치 첫 캠핑을 떠날 때 그런 기분으로 이곳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뭐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걱정들 다 괜한 우려였다 싶을 정도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단둘이 같이 있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있잖아요. 그죠 엄마?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단둘이 하룻밤을 지내는 거 처음이잖아. 처음.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캠핑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도 이 동네였지 않나 그게? 아니지. 아니야? 내원사. 옛날 캠핑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계곡에 막 여기저기 자리 있는 데마다 틈틈이 텐트 막 쳐놓고 잠 자고 고기 구워 먹고 막 뭐 거기서 설거지도 시내가에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막 버리던 그 시절 제가 완전 제 딸 제인이 만할 때 그때 엄마랑 같이 캠핑을 단둘이 갔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지루했대요. 그날 하루가. 그래서 저랑 밤이 지루했지. 밤이. 그 나이 때 저랑 지금의 내 나이쯤 되는 엄마랑 그때 고스톱을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생생해. 그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랑 캠핑을 다니기도 하거든요. 난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 어린 시절인데도. 아무튼 제가 캠핑이란 취미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기도 하고 저랑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외모는 크게 닮지 않았지만 아웃도어 활동을 되게 좋아하시고 바깥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 뭐 특히 등산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백패킹을 가는 거였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굉장히 잘 타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편한 장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화장실도 가깝고 뭐 그런 사이트로 일부러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말이 너무 길지? 그죠? 오늘 아침에 장터에 가서 오늘 저녁에 먹을 오리고기랑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다 음식을 준비를 하고 몸만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또 밖에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을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무튼 오늘 어린 시절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갖고 1박 2일 동안 보내볼 거예요. 엄마랑 같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텐트 칠 동안 혼자 산책을 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만보 걸었는데 오늘. 만보나 걸었다고? 아침에 시장 한 바퀴 돌고 또 니하고 또 시장 한 바퀴 돌고 그때 벌써 한 6,000보 걸었다요.
여기 엄청 넓죠? 다 돌아다니니까. 어, 여기도 충분히 산책된다니까. 엄청 작죠?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부탄가스를 연결을 해서 그냥 올리면 위험하겠지 좀. 껴서 걸어주면 안정적이겠습니다. 이런 거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도 돼요. 그러면 과일 먹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젠데? 밥 먹기 전이지. 밥 먹기 전에 과일 먹으면은 배가 불러서 과일 뭐야? 밥을 적게 먹으니까 더 좋지, 건강에도. 맨날 건강 프로 보고 막 응? 아주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아니 하루에 세 끼는 바쁘다. 세 끼 먹으라 하면 너무 바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응? 건강 프로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씩 다 지켜가면서 얼마나 오래 사실라고. 응? 그렇다고 뭐 오래 살았지나, 명은 다 타고나는데. 명은 다 정해진다고? 명은 태어날 때부터 니는 몇 살에 무슨 사인이 뭘로 죽어라 타고난다 생각한다. 딱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엄마는? 85살. 엄청 구체적이네. 85 몇 월? 몇 월에 어떤 사인으로? 심장마비로. 그 고통 없이 꼴까닥 죽 아픈다. 요양병원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안 하고. 굿모닝. 요새 엄마 영어 공부하러 다닌다. 영어로 대화 한번 해봅시다. 어떤 단어 배웠어요? 학교 마치고 와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 굿모닝 뭐. Hi. Hi. Good to see you again.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해야 돼? Me too. 아니 그냥 뭐를 한문을 배워볼까, 영어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시민학교라고 있거든 울산에.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하는데 영어 기초반 있더라고. 그걸 가가 뭐 머리도 너무 안 쓰고 하니까 또 짐에도 올까 싶고. 근데 그런 데도 재밌다. 재밌지. 뭘 배우면 재밌지. 내 앞에 앉는 할아버지는 86이라 그러고. 엄마가 원하는 85세보다 더 살았네 그분은. 그래서 배운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5만원이지 같이 한다. 엄청 잘난 척하네. 그걸 학습 배웠으니까. 아니 듣고 있자니 엄청 힘내세요 영화로. 치열어. 치열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워리.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돈 기브. Have a nice day 뭐 이런 거.
미안하다, 소리. 엄청 좋은 말이니까 아침에 한 번씩 나한테 해줘요. 동기법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요즘에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말이네. 아카시아 꽃이 향기가 없더만 여기 진짜 향기가 진하네. 이게 자라는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나 봐. 공해가 있는 데는 향기가 냄새 많이 나요? 희한한 신기하네. 이거 튀김도 해먹는다. 막 본 적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아래 산에 가서 뜯어갖고 튀김 해먹었다. 그렇다고 뜯으면 안 되지. 왜 계속 들고 있어요? 향기. 아카시아 향기 처음이다. 좋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 5달 남죠? 6월, 7월, 8월은 더워서 캠핑을 잘 못해. 두 개 남잖아 지금. 5월이랑 9월이랑. 5월이랑 9월 중에 비 안 오는 날. 그럼 우리 다음에 9월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평소에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았지 엄마는. 그렇지.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뭐 워낙 많지만 그게 착하고 안 착하고의 기준은 될 수가 없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산다고 그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엄마는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힘들고 어렵고 부침 많은 삶을 살았는데 또 우리한테 그 힘든 걸 다 영향을 안 줬잖아. 그게 내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 애들한테 가더라고. 그게. 엄마 어떻게 그랬어요? 저기 박여서 어떻게 키웠지? 우리 셋을 둘도 이런데.
착하게 살았지. 엄마 성격이 그래서 싫을 때 없었어요. 그럴 때도 있지. 내가 이제 속상해도 겉으로 이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사지. 엄마 화장실 가서 울다가 나온 게 제삿 날이 아니고 할머니 그때 뭐 생신이었어. 할순 뭐 하여튼 생신이었어. 생신이었는데 숙모는 아파갖고 그 폐가 그때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폐결핵 엄비 놓다가 그 병원에서 폐결핵이라 해가 엄비도 나아갖고 엄마가 한 두 달 키웠잖아. 그리고 숙모도 병원 가고 없지. 엄마 혼자 하는데 고모 그랬지. 내가 그때 8살 9살? 공학 때쯤? 그 정도 될 거야. 그때 나이인데 고모가 엄마가 화장실에서 울다가 눈물 훔치면서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는 그 나이 때 분노가 치밀더라고. 이 하여튼하고 두 돌 대쯤 엄마가 보험회사 갔다이다. 업고 갔으니까. 아 회사를 업고 갔다고? 그렇지. 그렇게 가도 됐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갔지. 업고 가갖고 조회하는데 울고 이러면 또 그 조회도 참석도 못하고 밖에 복도에 나와갖고 또 서있다가 들어가고. 그 얘기는 틀렸는데. 그때는 다 애들 데리고 출근하고 이랬고. 엄마만 아니 애들 아니고? 간혹 데리고 출근했지. 맡길 데 없으니까. 요새야 뭐 다 어린이집 맡기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설이 많이 없었어. 어서 오세요. 어? 특이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다 구경해서. 하나 쑥은 하나.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가락 치면 많아. 됐다. 그거, 엄마, 응? 됐어요. 됐다고. 응, 알았어. 이 구멍이 제일 큰 구멍이네. 됐다. 원래 근데 데크에서 저기 뭐야, 잘 빠져. 이거 할 때. 진짜로. 몇 개, 나도 자주 빠져요. 아 여기 있네. 아니, 이거 딴 사람이 또 하나 뭐 빠져놨다. 아 그러니까 거기 밑에 나중에 보면 고민고 뭐고 많으니까. 우리도 그래 저까지 일단 한 적이 줄게. 네. 그래 젓갈. 그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닌데.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심심한데 뭐. 아니 심심한 불편한데 제가. 칼 잘 뜨네. 바람기 조심해요. 아니 안 갈아도 잘 들어. 일제야. 일제는 똥구멍. 왜 일제 한다. 그럼 저까지 그거. 일제라 걔가 들고 똥구멍 쉽게 들고 그랬지. 전기장판 갖고 오자 그랬나? 이거를
너무 이른 시간 아니에요? 더 자라. 잠만 오는데 그러면. 새소리 들으면 이 깨는 거 엄청 좋지 않아요? 조그만 새소리가 다 나요. 안 추워요? 안대구가 캠핑 어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니가 기분이 좋겠다. 아, 내 기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엄마가 어땠냐고. 아니 캠핑을 처음 와보니까 뭐 좀 신기하고 그러네. 계절마다 한 번씩은 가까이 이렇게? 계절마다 다 다르거든 느낌이. 계절마다 한 번씩 가면 너 애들하고 가야지. 그래 봤자 1년에 4번이에요. 1년에 두 번만 가자. 눈 올 때 캠핑하는 거 엄청 좋은데. 계절마다 한 번씩 갑시다 우리는. 선 다음 안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정관아 원래 가가지고 내가 안 산다고 그때 75,000원. 주민이한테 그래. 그래 이거는 산 일이하고 산에 한번 받아가. 아 철수 다 끝냈습니다. 뭐 좀 더 쉬고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저기 감기, 독감, 뭐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이잖아요. 저도 집에 수마랑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행복한 시간을 어머니랑 보내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또 캠핑을 기약을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이랑 캠핑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줘요. 아, 옛날 추억도 소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천정 별빛 야영장에서 저희는 진짜 소중한 추억이랑 뭐 또 젓가락이랑 남겨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캠핑 같이 하고 싶대요. 한 번씩 저희 어머니랑 같이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캠핑하세요 해야 되거든. 하나 둘 셋. 여러분 캠핑하세요.
타요. 네. 이제 망할 때까지 못 건져요.